이 양이 숨지기 전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를 TV조선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. 이 외할머니는 이 양이 가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목사인 아버지는 딸을 살해한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보고 식사를 했고 또 학교에서는 유머 넘치는 강사로 철저한 이중생활을 했습니다. 김승돈 기자입니다. 지난주 아버지 이 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 앞입니다. 예배를 마친 이 씨는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하고 나옵니다. 이 씨는 미라가 된 딸의 시신을 집에 두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습니다. 오히려 지난해 3월 숨진 딸을 실종 신고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찾으러 다니기까지 했다는 게 이 양 외할머니의 증언입니다. 걔가 그렇게 없어지고 나서 저희가 진짜 많이 찾으러 댕겼어요. 얘가 가야 된다는 곳은 저희가 다 찾아서 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이 씨는 또 아내와 손을 잡고 예정을 과시했고 최근에는 호프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었습니다. 나는 한 번 두 번인가 했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한 5-6개월 전에 우리 가게에 와서 몇 잔자를 간단히 먹고 갔는데.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 씨는 전처가 현지에서 숨지자 2010년 현재 아내와 재혼했습니다. 3년 전부터 신학대 겸임 교수로 일하며 인기 강사로 통했습니다. 그 수업도 좋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. 개그맨 처음 말을 그렇게 하셨어요. 딸의 학교 교사들과는 전화통화를 하며 이 양에 대한 걱정과 고민까지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딸이 미라가 되던 10개월간 목사이자 대학 교수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이었습니다. TV조선 김승돈입니다.